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제넥신.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대치가 높더라고요. 물론, 기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제넥신에 기대하는 게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을 좀, 어, 이번에 분석을 통해서 좀 해봤는데, 자, 뭐, 어쨌든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감이 크면 그만큼 또 실망감이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 제넥신을 사실 솔직히 버리기에는 아까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이런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들을 단순하게 어떤 백신 기대감, 임상 기대감으로 저는 추천을 해본 적이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몇 종목 정도 그래도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좋거나, 이거는 확률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하거나, 정말 너무 멀리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만간 나오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종목들만, 부회표원님들께좀 언급을 해드린 종목은 있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도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좋게 나온다라는 건 아니고, 정말 뭐 아니면 도인데, 뭐, 그뭐 아니면 도를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량이라도 배팅을 해봐라. 대신에 기업에 대한 분석, 임상에 대한 분석은 다 해드렸죠. 공식 추천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건 이제 또 성향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접근을 하고 말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어, 제넥신도 일단 국산 백신화로 지금 기대가 큽니다. 큰 종목 중에 하나이지만, 자, 그러면서 상방으로 못갈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다시 반등을 보여주거나 여러가지 또 이슈들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시장에 그런 하락폭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이제 끝났다라고 봤을 때그 타이밍에 맞춰서 저는 제넥신을 한번 다시 편입을 해봐도 좋겠다 왜냐면 신규로 지금 편입을 해도 될 만할 만큼 딱폭 과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규는 지금 좀 이제 슬슬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좀 계속 드려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좀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소통을 좀 해봅시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넥신의 일봉 차트입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정말 예전에 딱 이때 당시에 12만원에서 12만, 12만 5천원 짜리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정확히 이날이에요 8월 19일날 이때 당시에 추천을 좀 해드리고 그냥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 쭉 가져가 봐라. 우리 이제 너무 좋은 자리에서 잘산 거니까 가져가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어느덧 물론 중간에 이제 익절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제는 어느덧 다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본전 부근까지 와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자리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죠. 옛날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인증 다 보여 드렸었지만 요런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편입을 좀 했었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75,000원 밑에는 더 슈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자리에서 편입을 좀 했었었고요. 삼성전자도 어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 매도를 좀 했었다가 딱요 이틀 동안 다시 편입을 해서 수익 보고 매도 매도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다시 또 했었잖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 하나씩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양심껏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다 아실 겁니다 맨날 뭐 보통 영상 보면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다 지들이 바닥에 샀다고 하지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 어 죄송하지만 다 바닥에 샀습니다 정말 바닥에 사서 수익 보고 다봤고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뭐 시즌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쵸 시즌 같은 경우에도 하락할 때 사서 우리 수익 실현 다 했었고 지금 다시 이런 자리에 편입했다가 잠깐 익절하고 다시 편입해서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때 당시도 에67% 수익 볼 때도 여기서 딱 유튜브 영상 소개시켜 드려 한번 난리 났었죠. 자, 이렇게 정말 좋은 자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대형주를, 큰 놈들을 이런 자리 잡는 게더 수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수익을 봤었다. 그래서 이제 제넥신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제넥신은, 어, 그때 당시에 제가 추천을 한 이유는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었지만, 백신보다도 차트적인 매력이 좀 컸어요. 저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오일선 상금 매매 기법이 좀 이럴 때잘 먹히는 건데, 이평선이 이평선 지지를 받아요. 오일이 평선이 데드크로스를 만들지 않고, 이 평선이 이 평선 지지를 받게 돼요. 여기도 이 평선이 이 평선 지지를 받게 돼요. 이런 자리는 굉장히 지지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평선이 이 평선 지지 받을 때, 오일선 위로 캔들 마감해주고, 그 다음날 식가 밑에 공략하는 이런 자리들. 이게 12만 5천원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서도 오일선 위로 안착, 그 다음에 식가 밑에 아래꼬리 이런 데가 포인트였던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공략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건 좀 기술적인 부분인 거고. 자, 제넥신 같은 경우에 우리 기다리고 있는 재료가 딱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당연히 뭐 백신이겠죠. 백신 국산화에 관련돼서 기대감이 지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주가는 계속 밀리고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 뭡니까? 빅 이벤트입니다. 자, MSCI MSCI 11월 11월에 편입이 될수 있습니다. 될 확률이 좀 높아요. 지금 뭐 후보 종목들 리스트 쭉 뜨고 있는데, MSCI 11월 물에 아마 제넥신이 편입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확인했던 데이터로 따져보면 그몇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넥신이고 제넥신이 비중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을 때 이런 수급이 유입이 되면 그 여러분들 신풍제약 보시면. 신풍제약이 급등 뒤에 급락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왜 이렇게 다시 상승을 보였습니까? 여기서부터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고 라 하는데 이 외국인 수급이 뭐예요? MSCI 편입돼서 그런 거예요. MSCI랑 그 FTSE 그렇 FTSE 편입 지수가 편입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수급이 과하게 유입이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꼭대기에서 어때요? 자사주 매각하면서 다 떨어뜨려 버리죠. 누굴 위한 거예요? 본인들만 위한 겁니다. 정말 그들이 원하는 세력들의 그러니까 세력들이 원하는 세력들에 의한 컨트롤이라든지 진짜 기업과 뭔가 짜고 쳤으면 그 기업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가가 움직이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는 그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우리는 그냥 진짜 숟가락만 얹었다가 뺐다 얹었다 뺐다밖에 할수 없어요. 실적주는 예외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넥신 일단 우리가 지금 아이고 추가를 해 버렸네요. 자, 제넥신 같은 경우에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지금 고점으로부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1%나 빠졌어요. 빠졌어요. 보통은 고점 대비해서 낙폭 보통 한1 5때부터는 반등이 한 번씩 나와 주는데 이게 시장의 박자랑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오히려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저는, 물론 최근에 기관계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해왔죠. 기관 쪽 연기금이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어, 이렇게 되면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메이저는 국산 기대감을 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은 빠질, 다 빠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반등주는 타이밍에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반등을 줄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결국엔 기술적 반등인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포인트를 노려서 우리가 5일선 위에 황금선 매매 적용시켜서라도 편입을 해버리면 저두 가지 이슈까지도 우리가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하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들어가 봐야 어차피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야 돼요. 그럴 바에는 기다렸다가 차라리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수 한번 하고 매수 한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가가 반등을 보일 때 결국 우리 평균 단가는 여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쨌든 여기쯤 와야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반등 찍고 돌려줄 때 이런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를 이런 타이밍에 매수해도 똑같잖아요. 결국에 여기서 잡으면더싼 거고, 그렇죠? 이때 당시 근데 시장이 좀더 세다라고 하면은 더 땡큐인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주가를, 주식을 매매할 때맨 밑바닥을 잡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 하락 중인 종목을 그냥 한번 매수하는 거는 찍기를 하는 거예요, 찍기. 여기가 그냥 바닥이겠거니 하고 찍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돌려주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돌려줄 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음, 똑같습니다. 늦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은 반등을 보여줄 때, 그래서 제가 추세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일선 황금 매매 기법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과 추세에 대한 원리를 가장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저만의 기법으로 해서 요걸 우리 v i p 회원님들께 어,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좀 그렇게 참,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제넥신과 진현 진원 생명과 우리 백신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크게 갖고 있다라는 내용과 또뭐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해 줬는데 또 지금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백신 치료제들을 지금 임상에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요거 진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큰 어떤 이슈는 발, 발생되지 않았지만 조용히 준비할 건다 해놓고, 여기서 한번 진짜 크게 또 붐을 일으키면, 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진단키트도 진짜, 어? 한몫, 크게 한몫 했잖아요. 그쵸? 이, 이 진짜 이 땅덩어리 좁은 이 콩알만한 나라에서 시젠 같은 기업이 80개국에 수출을 하면서 엄청난 폭풍 성장을 보여주고 K바이오의 위상을 좀 높여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시젠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연스럽게 추천주로 넘어가지만 바디텍 매드 그때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당시 말씀드리자마자 굉장히 좀 급등을 보였는데 지금 눌려주죠. 더 땡큐죠.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세요. 더 땡큐요. 더 땡큐고, 이것도 물론 시장의 방향성에 맞게끔 우리가 적용, 어, 이제 적용을 할 거지만, 최종 마지노선 3만원. 3만원 부분까지 기다려보시고요. 어, 혹시나 지금 빠지고 있을 때 3만원을 찍었다면 3만원에서 편입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어, 그리고 3만원이 아니라 3만 뭐, 1, 2천원 대라도 혹시나 시장에 따라서 뭔가 얘가 반등을 보이려고 하네 싶으면 그 자리라도 편입을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녀석 또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자, 보시면 물론 투자 지표들로 따져보면 비싸요. 솔직히 비싼 건 사실인데 목표가 증권사 목표가도 컨센서스 44,000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보세요, 여러분들. 자, 2분기 때 피크 찍었던 우리 진단 시약들, 이게 분잔 진단이라든지 이런 쪽, 키트 쪽이 지금 오히려 하반기 더 피크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4분기까지 지속성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한번 어닝 시즌에 실적 발표하기 전인 상황에서 한번 관심을 또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즌하고 같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서 바디텍 메들를 이때 당시에 그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였거든요. 지금 빠지고 있는 것, 어우,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서 또 한번 여러분들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 부근 노려보시고 3만 원대에서 편입 한번 하시고 60일선에서 2차 편입하셔도 되고 혹은 뭐 3만 2천 5백 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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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2분할 혹은 3분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준 잡고 대응을 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느 단가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 일단은 모멘텀은 있어요. 그 모멘텀을 분명히 저는 어, 한번. 씹어 삼켜 볼까 합니다. 그걸 지금 더는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제가 굉장히 잘 읽는 거 알고 계시죠? 최근에 인버스를 통해서 수익 보고 있고 이런 거다뭐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짧게 좀 마무리할 를 거니까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넥신 같은 거 사실 어 물려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대놓고 차트만 봐도 잘알수 있어요. 정말 물린 분들이 많은데 뭐 유감스럽지만 여유가 되시면 나중에 제가 추후에 또 편입하는 단계에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면 비중이 좀 아직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 한번 더 담아보셔도 될것 같고 비중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시간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회현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어, 현금 비중을 진짜 극대화 시켜오고 있기 때문에 어, 보세요 종목 매도하는 개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극대화 시켜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회원님들하고 저는 현금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을 시원하게 또 밑바닥에서 잘 잡아가면 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15일도 마찬가지고 최근 지난주를 계속 매도를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왔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단타 칠건또 치고 그렇죠. 이거 보세요. 주말에 올려주신 교육자료가 큰 도움 됐습니다. 특히 5일선 매매, 삼각갭 매매, 호가창은 너무나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10월 6일 장 끝나고 가입해서 5월 거래 수익이 5, 5거리, 5일, 5일, 일주일 수익이 1200 정도 된다라고. 하루도 손절이 없었고요. 그래서, 물론, 손실이 나는 종목도 있어요. 뭐, 없다라고는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수익난 것만 가지고, 뭐, 변호사 공증 어쩌고 해서 들이대면서 과대 광고하는 그런 회사는 절대 아니고요. 수익이 나는 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인정할 건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 대신에 다른 걸로 커버를 한다라는 거를 주의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실 났으니까 그냥 나몰라라 하고 내몰라 두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나면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누구나 다 손실을 봐요. 그러면 그 손실을 최대한 빨리 잘라주는 게더 약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어 다른 유사투에서 제넥신, 뭐 헬릭스미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레고 캔바이오 이런 바이오 종목들, 그쵸 그렇죠? 대박 한방 노리려고. 근데 비중 엄청 실어놓고, 마이너스 30%, 40%까지 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이런 종목들을 주력으로 밀고 있던 회사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실 때, 아, 이 회사에서 주력으로 약간 밀고 있는, 주력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떤 결과 값을 나타냈는지. 아시겠죠? 우리 종목, 제 종목 주력 뭐예요? 시젠. 그쵸? 잘 버티고 있잖아요. 지수랑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주령 뭐예요? 인버스잖아요. 하락에다가 배팅을 해서 우린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 밖에 ETF 상품 지금 또 들어간 거 있어요. 또 들어간 거 있어요. 뭔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 항상 하반기 되면 진짜 한 번씩 크게 터집니다. 말도 안 되게 터져요. 그래서 그 ETF 상품 지금 또 편입을 했어요. ETF, ETN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잘 공략하면요, 진짜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에요. 결국 시장을 보면요, 원자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노려보면서 진짜 큰 수익을 같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될수 있는 건 해야 될거 아닙니까? 돈이 될수 있는 건. 그래서 진짜 뭐 종목만 바라보는 것보다도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진짜 글로벌 경기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거를 폭넓게 볼줄 아는 전문가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폭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왔다가 저한테 왔다 가시면 아 요런 식의 매매도 되겠구나 요런 것들도 한번씩 새롭게 경험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보니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구요 자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여기서 시장이 빠질만큼 다 빠지고 우리가 인버스를 매도할 타이밍에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 어느 정도 바닥 바닥이, 바닥이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인버스를 매도하는 순간부터는 어떤 종목들을 편입을 해야 될까요? 많이 모르실 겁니다. 물론 제가 편입을 할 종목들을 공식 리딩을 해드리지만, 리딩 외에도 현금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검색식을 어, 이제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제가 잠깐 볼 일이 좀 있어서, 볼 일을 보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한번, 어, 검색식을 제가 세팅하는 방법들이나, 제가 갖고 있는 검색식 공유를 해드리면서, 우리 회원님들께 선물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랩 회원님들께 선물을 좀 드리면서, 낙폭과대, 수급 좋은, 어, 실적 좋은, 이런 종목들을 필터링 한 번에 할수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딱 뜨는 거죠. 어, 이런 종목들.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가르쳐드려 그동안 진짜 계속 교육을 해드렸던 이런 매매 기법들만 숙지하셔가지고, 어, 검색 시계 뜨는 종목을 이렇게 매매 딱 한다? 게임 끝이죠. 스스로도 매매를 할 수가 있는 진짜 정말 좋은, 그쵸? 타이밍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저는 아낌없이 드립니다. 회원님들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액을 올려본 적도 없고요. 뭐 싸게 했으면 더 싸게 할 생각은 뭐 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회원님들 이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 어렵다. 막 시장이 폭락 나고 이러면 어렵잖아요. 가입 비용 이런 것도 지불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한번 내려볼 생각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원님들을 돈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신에 분명히 차별화를 도와야죠. 다른 전문가보다 어, 막 성과를 더 좋게 만들어 드릴 거야. 이거는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 생각이긴 하지만 아. 이렇게 지금 다른 전문가랑 나는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를 지를 틀리게 해야겠다. 이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 하루에 정말 이 국밥 한 그릇 값만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좀 다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선택 있으셨으면 좋겠고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힘들수록 우리 한번 뭉쳐 봅시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타 그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 좋다고 표현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저는 큰 힘이 되고요. 좋으면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 주시면 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